세요 일어나 세요 아 생활비에 대한 집착은 버리죠.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미리 풀었어? 아니요. 어, 지금 풀어. 독해 자체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손재가 쉬워진다.
못 푼 사람 풀었어? 이거 푼 거야? 자신감을 좀 가져보자. 자, 가볼게요. 자, 우리 frequently adjust our daily behaviors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대시 연결 무시해 주시고 그건 나중에 읽으시면 돼요. 우리는 자주 adjust 조정하고 있는가, 조정하다. Our daily behaviors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을 조정하고 있어. 뭐에 근거해서? Introduction of ever evolving technologies. 뭐에 근거해서? 계속 진화하는 기술의 도입에 근거해서. 다시 쉽게 말하면 기술적 발전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면은 쌤이 MBTI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쌤은 FP, 끝부분이 FP요. INFP입니다. NFP로 말하자면 태어난 김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쌤의 가장 대표적 특징은 뭐냐? 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이제 버스 타러 가자. 잠깐만 시간 좀 확인하. 그냥 나가서 풍경 보면 되잖아. 시간 좀 보고 가자. 그래 시간 봐. 30분이 남았구나. 그동안 뭐 할까? 뭐 하긴 뭐해. 거기 앉아서 음악 들어야지.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기술적 발전에 따라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자신의 행동을 조정했던 거고, 쌤은 기술을 거부한 거예요. 그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냐? 어떤 방식으로? In which we interact with each other. 서로를 서로와 사고작용하는 방법. Develop relationship and perform our jobs. 우리의 관계를 개선하고 그리고 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이. 그럼 또 이제 강사로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과거에 쌤 알바할 때 이렇게 지금 보면서 야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뭐 있지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지금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잖아. 그리고 일부 학원은 뭐였지 이렇게 이거 탁탁 누르면서 착 하면 내고 착 쳐주고 이렇게 지금 수업도 하고 있다라는 거지. 하지만 쌤은 그냥 요 정도에 적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기술 발전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바꿔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겠지?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And some experts argue that 몇몇 전문가들은 대디아를 지금 주장하고 있대요. We have not adapted to an environment that is will continue to be a moving targe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묶어보도록 하자. 이렇게. 자, 우리는 아직 어디에 적응하지 못했냐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는데 콤마 무시해 주시면 그 환경이 뭐냐면 moving target, 움직이고 있는 목표라는 거야. 알겠어? 움직이는 타겟이 우리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and will continue to be 앞으로도 그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첫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 의미 통하고 있어요? 의미 통하고 있어? 우리는 기술 발전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조정하고 있다. 적응했다라는 말인데 두 번째는 적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end 접속사의 의미는 us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역적으로서 판단한다면 역적 다음에 대체로 뭐가 나와요? 주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우리는 기술 발전만큼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것, 적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판단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New York Times journalist met Richard Dauchant. The gap between the place of innovation, pace of innovation, and the pace of evolution. I agree that human beings need to learn to adapt to technology in the world that is changing way, way faster than we can evolve.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하, 갑자기 뉴욕 타임즈. 또 사람 나왔어. 아, 그래요. 구체적 사례를 얘기하겠다는 거야. For example. 아, 할 말 다 했음. 오케이? 근데, 주제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결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래. 그럼 3점짜리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자, 뉴욕타임즈 기자인 이 매트라는 양반은 문서를 보고를 했대요. 뭐라고? 어떤 차이? 뭐 차이? Pace of innovation. 혁신의 속도. 그리고 evolution. 진화의 속도의 갭. 차이를 문서화 했습니다. 어떻게? 뭐 하면서? 대디아를 하면서? 자, 목적어 있으니까 ing 오는 거 내신 대비로서 생각해 주시고. 1위는 뭐 할 필요가 있냐면, learn to adapt to technology. 기술에 적응할 필요를 배울, 지금 기술에 적응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세계에서? 이렇게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방식을 바꾸는 세계에 적응할 필요가 있대. 그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진화하는 것보다 빨리 이루어지는 세계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정보는 뭐야? 우리의 진화보다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제가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보시면, moving target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적응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응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거 보도록 해요. 또 이 양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energize라고 하는데 이거 무슨 말일까요? energize. 우리 하프모의고사 때 혹은 내신 때 이렇게 수면에 돌 던지면 퍼지는 지문 배운 적 있어요? 수면에 돌 던지면 퍼지는데 소리도 그렇다. 38번 지문으로 나온 거 몰라? 하프 먹었을 때 했을 텐데 소리 던지면 파동이 이렇게 되는데 소리도 이렇게 된다. 막대기 스틱 두 개 하면 소리 나고 돌 두 개 하면 다른 이거 본 적 있죠? 이 지문 기억나?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에너지라고 나와요. 유사성. 그럼 얘네 유사한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걸로 우리 인정하시면 돼요. 알겠지? 얘네 비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리첼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의 경험 요렇게 얘네 AM이고 우리의 경험을 뭐랑 비유하고 있냐면 with the way we come from junk food. 우리가 불량식품을 마주하는 방식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 그점프이 점점 세분화되고 있어요. 오케이. 다시 목적어 있으니까 ing입니다. 데디아를 지적하면서 just as we have not changed at the pace that food is industrialized, so we don't metabolize junk food any better than we did 50 years ago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just as도 거기 딱 나와. 그, 이렇게 퍼지는 지문에 꼭 멍멍인 것처럼. 자, 우리가 아직 변화하지 못한 거야. 어떤 속도로? 그 음식이 산업화된 속도만큼 변화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메타보가의 정크푸드 뭐야? 불량식품을 대사작용하지 못한대요. 밑에 나와있어 메타보라이 대사작용한다는 건 뭐야?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야. 소화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언제보다 any better than we did 우리가 50년 전에 했었던 것보다
50년 전에 했던 것만큼 못하고 있대. 그러면은 정크푸드의 혁신이 만큼 우리의 진화가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 뭐 잘못 먹으면 죽어요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도 만약 내신이었다면 요건 대동사도 주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메타볼라이즈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지. 만약 내신이었다면 알로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The difference according to Richard 저 양반에 따르면 차이점은 is that 데디아입니다. We have learned 우린 배웠어 데디아를 뭐 We must be careful with junk food 불량식품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우리 몸은 그 불량식품 받아들인대 못 받아들인대? 못 받아들인대요. 네? Limit its consumption 우리는 불량식품을 조심하고 그것의 소비를 줄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지? 첫 문장이네. 우리는 기술 발전에 따라서 행동 자체는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가 이루어졌대? 안 이루어졌대? 안 이루어졌대. 그래서 We have not yet learned. 우리는 아직 뭐할 방법을 못 배웠대. 오케이? 뭐할 방법을 못 배웠어요? 기술의 혁신을 여기다 얘가 지금 이제까지 얘기했었던 거 여기 오시면 되는데 뭐냐면 여기서 그 문제 중에 한 거를 생각해 보세요. 기술의 혁신을 우리 따라갈 수 있어? 기술의 혁신을 진화로 따라갈 방법이 아직 못 배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진화 속도에 맞게 혁신을 늦추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한번 볼게요. 우리 스스로를 어디다가 지금 노출시키고 있냐면 to the potential consequence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금 어디에 노출을 시키고 있냐면 그것의 남용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네. Overuse, 남용. 남용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그 잠재적인 결과에 대해 우리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것을 남용으로부터 생겨나는 남용으로부터 생겨나는 남용.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 혁신을 맘대로 쓰므로써 나타나는 그 문제로 인해 생겨나는 그것에 우리를 노출시키고 있대. 뭐해서? 기술을 못 따라가서. 기술은 발전되고 있는데 우리가 못 따라가서 우리는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거야. 이 선지를 이 빈칸을 얘기하고 있는 선지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효과적으로 regulate 우리의 다시 regulate 규제하다라는 말이야. 그럼 우리의 기술 섭취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방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진화 속도에 맞게 효과적으로 혁신을 늦출 방법을 우린 몰라요. 그래서 기술 발전에 의해서 죽었던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과학자가 영원히 빛나는 물질을 하나 발견을 해서 목에 차고 다녔어요. 근데 이걸 발견한 자도 이걸 목에 찬 자도 다 죽었어. 방사능으로 되어 있었거든.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이 광물을 채취를 했으나 우리는 방사능에 대비하지 못했다.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올로지 프리즘으로 시작하는 것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답, 짧게 나왔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sociology prism. 사회학은 prism이라고 하는데 prism이 무슨 말일까요? 자, zoom이라고 하는 것은 to think it, to think pre and before. 미리 생각하다 해서 가정하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학은 가정하는 거예요. 뭐를? study social life and institutions. 사회적 삶과 기관들을 어떻게 연구하는 거냐면 in an objective and impartial way, 객관적이고 편견 없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this perspective of means, 이 관점은 자주 의미하고 있어요. That what is taken to be common sense in particular social context. 이렇게 묶어보도록 할게요. 자, be taken to be 뭐뭐라고 여겨지다라는 뜻이야. Take A as B 같은 거예요. 그래서 to be common sense,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것, 어디에서 특정한 사회적 맥락에서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is in fact, 사실상 뭐냐면 보어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Either invalid or too ambiguous to really offer a satisfactory explanation of particular activity.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valid. Invalid가 무슨 말이에요? 유효하지 않거나 혹은 너무 모호해요. 뭐하기에 to really offer 정말로 제공하기에 뭐를 만족스러운 설명에 대해서 특정한 활동에 대해서 봐봐. 사회학은 이겁니다. 사회학은 만족스러운 설명을 못 주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갈 거 뭐? 것이에요. 오케이? 두 번째도 주제구나. 이 사회학의 이 객관적이라고 여겨지는 이 관점은 이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이 관점은 어떻대요? 유효하지 않거나 너무나도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설명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로버트 케일이에요. 또 뭐예요? 4 example이요. 그러면은 이 8번에 들어갈 말이 뭘 거라는 걸 우리는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알겠지?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로버트라는 양반은 데디아를 지적했는데 common sense explained, 상식이라는 것은 설명해주고 있어. little or anything most of the time, 너무나도 적게 설명을 해주거나 무엇이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러면은 뭐야, 중간 스토리가 없어. 중간 없어. 그래가지고 the reason is, 이유는 데디아야. common sense saying, 그 상식이 말하는 것들은 are usually employed.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뭐 다음에 after the event, 어떤 사건 다음에 뭐에 근거해서 what seems to have taken place,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근거해서 사건 이후에 설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suppose라고 하는 건데 suppose 가정해봐라는 거거든요. 가정해보세요. 같은 말로 imagine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말해보세요 say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뭐냐면 if a, b 구절이기도 하고요. for example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suppose가 if a, b이다 혹은 for example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사례를 주고 있는데 여기서 봐봐. 네 이렇게 하고 쳐보자. 그런 무엇이 일어날 것이다. 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원인과 결과에 의한 주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원인 보고 한번 보시면 가정해봐. 누군가가
investment on the stock market. 주식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주식이 goes disastrously wrong. 그 투자가 틀렸다라는 것을 가정해 봐. If A입니다. 그러면, is our friend might say, look before you leap. Look before you leap 뭐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common, 얘 지금 어디서 나왔니? common sense saying에서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아, 주식 투자했더니 망했어. 에이, 좀 알아보고 하지. 이렇게 하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지금 적절하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라는 게 늘 주식 투자에 성공합니까? 어디 가서 얘가 만약에 성공했으면, 그래도 과감하게 도전해서 잘 됐네. 이거예요. 자, 다시 if A입니다. 만약, 그러나, if the move had been successful, 그 움직임이 성공적이었다면, the investor might admonish라고 했는데, 훈계할 거예요. Those who urge caution, urge 촉구하다, caution 주의. 주의를 촉구했던 사람을 훈계할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서? He who hesitate, 주저한 거야. 주저하는 자는 일든다라고 그때 가서야 말한대. 알겠지? 그러면은, 다시 두 번째 문장에서 했던 얘기 하나 생각해 볼게요. 이 관점은 유효하지 않거나 너무나도 모호해서 뭐하고 있어? 정말로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대. 여기서도 근데 여기서 제기했던 건 뭐냐? 그 이 말에 대한 것은 사후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후에. 그러니까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다라는 거야. 그럼 그것이 실질적인 설명 체계가 될 수 있나 없나?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설명들은 of no value라고 했는데, of 추상명사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the explanations 이 설명들 are not valid. 가치가 없어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뭐하기 때문이다. They make no sense in either case. 어떠한 상황에도 말이 안 돼? 각 상황에 끼어맞출 수는 있잖아. 아주 매력적인 오답이어서 1번 한 문제에서 causes of the event are unknown. 그 사건의 원인이 알려지지 않아서. 얘는 아니지. 원인 알고 있죠. 2번. 2번. They are not flexible enough. 그것들은 유연하지 못해. 반대지. 너무나도 유연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있잖아요. 지금. 4번. All the options are covered. 모든 사례가 다뤄지기 때문이다. 뭔 소리요? 아무데나 껴맞출 수 있다라는 거. 정답이 4번입니다. The result of the event are always the same. 결과가 늘 같지는 않죠. 결과에 따라서 이 상식이라고 말해지는 것이 어디든 껴들을 수 있다라는 거지.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면 비코즈에 들어갔던 말은 요거예요. 어디든 들어가거나 어디든 너무 모호해요 라고 하는 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미리 어떤 격언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고 뒤늦게 와서야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쌤이 요번에 충격적인 글을 봤는데 충치도 그 유전적 특성에 따라서 타고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빨 여기 그 홈이 유전적 특성에 따라서 운이 좋으면 충치가 안 내고 운이 나쁘면 아무리 닦아도 충치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빨 아픈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이빨은 오복이라고 그랬어. 양치를 똑바로 했었어야지 라고 아무 때나 껴맞출 수 있다라는 거. 그럼 타고난 친구한테 뭐라고 할까? 오복이니까 타고났구나.
양식에 똑바로 하든 말든 갑자기 상관이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아무데나 껴맞출 수 있다라는 점이다. 알겠어요? 자, 숙제는 요 세 질문에 대해서 해오시는 것과 뒤에 있는 우리 몇 번까지 했었지? 37? 네, 그러면 우리 이제 계약했으니까 두 질문만 보겠습니다. 38, 39. 너무 합리적이죠? 아니야? 어? 그때 잘 나가는데 실력까지 잘해서. 감사합니다. 말씀인데 아, 쌤 몇 번이라고? 38, 39.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대기량 숙제 꺼내서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